정약용 선생님 말씀 중에 아주 좋은 게 있어요. 주역 사전에 있는 말씀 중에 주역의 목적에 대해서 방금 한 얘기랑 연결돼서 주역의 목적이 우리가 이제 쉽게 점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뭔지에 대해 설명을 잘 해놓으신 글이 있어서 제가 좀 잘 정리한 거예요. 한번 보시면 주역은 공정한 선에서 출발한 일이나 주역 사전에 이런 핵심 이런 문장이 아주 좋은 글로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소화해 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주역은 공정한 선에서 출발한 일이나 반드시 공정한 선에 어떤 관계된 일이어야지 악한 일을 가지고 점을 치면 지금 하늘을 우롱하는 짓이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 일이 정당해야 돼요. 모두에게 이로운 거야 되고 남에게 부당한 피해를 안 주는 일인 경우에 점을 치는데 그 성공과 실패나 축복과 재앙을 미리 헤아릴 수 없을 때 이 일이 잘 될지 안 될지 이거는 가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걸 미리 아는 거는 이건 하느님의 지혜라야 아니까 거기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겁니다. 하늘한테.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좀 더 정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점을 쳐서 하늘에 그 답을 청할 수 있도록 성인들이 하늘하고 수작할 수 있는 어떤 도구를 준 거예요. 그게 이제 시초라고 해서 시초를 가지고 토플이라고 하는 건데요. 요즘 이제 대나무 산까지로 하죠. 대나무까지를 가지고 점을 쳐가지고 제가 설계전 개사전 강의할 때는 주사위로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주사위는 여섯 면이 있으니까 던졌을 때 6효 중에 하나가 나오게 되고 이걸 주사위를 여섯 번 던지다 보면 홀수와 짝수가 있기 때문에 홀수는 양, 짝수는 음 하면서 여섯 번 던지게 되면 이렇게 괴가 하나 나오겠죠. 네. 그런 중에 그리고 주사위를 한 번 더 던지면 여섯 개 중에 어떤 효가 통했는지가 나옵니다. 동효가. 예. 그러면 통효라는 건 이 양이 곧 음으로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개가 지금 현재 상황은 이 로고스의 지배를 받는데 곧장 다른 로고스의 지배를 받게 변하는 그 상황을 정확히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이 도구를 성인들이 만들어 준 거죠. 그게 이제 주사위건 대나무건 간에 이 전법을 만들어줘 가지고 하늘하고 소통하게 무형의 하늘은 우주의 이 로고스의 근거에서 로고스의 근거해 가지고요. 지금 하늘의 입장을 한번 보시면요. 하늘은 리라고 하는 로고스를 가지고 우주를 경영합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 인간들이 버리는 예, 인간들이 버리는 이 사, 일이 있죠. 이 리를 가지고 이 사를 처리하겠죠. 인간들이 버리는 온갖 짓에 대한 이 온갖 이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업보를 짓는다고 하죠. 각각의 업보를 지으면 거기에 대해서 하늘이 로고스를 가지고 이 사를 심판하겠죠.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떤 과보를 때리겠죠. 그래서 이 하늘은 법칙을 갖고 있고 그 법칙대로 인간들이 벌이는 짓에 대해서 인과응보 선을 하면 이 로고스는 어떻게 이 사를 심판합니까? 선을 하면 복을 주고 악을 하면 예, 재앙을 내림으로써 하늘은 이 현상계를 이 로고스를 통해서 지배합니다. 이게 이제 동양 철학의 기본 전제고 주역의 기본 전제입니다. 이때 이 리를 우리가 읽어내는 방식이 64개이기 때문에 그리고 64개가 변해가는 모습 384효가 있기 때문에 점을 가지고 우리가 이 지금 현재 닥친 이 상황, 이 일에 대해서 길할지 흉할지도 미리 점쳐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기륭에만 매달리면 소인배가 되는 거고 대인배는 점을 들 때 길하니까 나는 어떻게 처신해야겠다. 이 일이 앞으로 흉할 것 같으니까 나는 거기서 어떻게 양심적으로 처신해야겠다. 그러니까 먼저 공정한 선에서 출발한 일을 가지고 점을 쳐야 되고 이 조언을 하늘한테 이 구함 만큼 그 조언을 하늘한테 받았을 때 그걸 가지고 또 양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군자들이 점을 쳐야 맞습니다. 그래서 비록 점법이라고는 하지만 그 안에 천지만물의 창조와 운행의 법칙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는 이로고스 64개 중 64개의 근본은 8개죠. 그럼 이 8개를요. 만물을 창조하는 어떤 기본 설계도로서 8개를 뭐라고 합니까? 선천8개라고 하고요. 만물을 운행해가는 이 8개의 이 결을 가지고 우리가 후천8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24개 안에는 만물을 창조하고 운행하는 비밀이 다 그 법칙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어요. 이건 옛날에 정약용 선생님이 하신 얘기인데 저 천의 입장에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니다. 하늘은 인간의 양심 있죠. 예, 양심한테 직통으로 명령합니다. 예, 그것도 오행으로 명령하죠. 인의 지신을 갖춰라. 예, 그 다음에 하늘은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한테 가르쳐줍니다. 괴상을 통해서 정보를 줍니다. 이것도 역시 오행이에요.
오행, 한 번 더 나누면 8개죠. 8개를 가지고 정보를 줘요.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 그리고 우리 또 이 하늘은 우리 양심을 통해서 어떻게 해라 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양심, 그래서 저 이 홍의각당에서는 양심 분석만 잘하면 점칠 필요가 없단 얘기죠. 이해되시죠? 내 양심이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 그게 하늘이 지금 나한테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밖에 있는 괴상을 통해서는 너가 그렇게 되면, 예, 어떤 기륭을 어떤 식으로 이 상황이 전개될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예, 두 개가 맞지 않으면 안 맞겠죠. 그러니까 양심을 잘 모르는 분이 만약에 점을 치면 이 괴상을 엉망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정확한 괴상이 오리라는 보장도 없다는 겁니다. 내가 양심에 순수할 때, 내가 양심에 맞게 이 일을 처리하려고 뜻을 세우고 하늘한테 점을 구했을 때 하늘이, 예, 올바른 괴상을 나한테 내려줘서 그게 내 양심하고 딱 맞아떨어져야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괴상이 왔는데 내 양심에, 이게 내 양심에서 이 괴상을 거부할 때는요, 양심을 따르셔야 돼요. 왜냐? 점이라는 건 더 불확실하니까요. 올바른 점괘를 내가 받았는지는 사실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적용해봤더니 맞으면 맞는 거지만, 예, 아무리 점괘를 치고 점괘 칠 때 기분 좋고 다 해도 적용해봤더니 하나도 안 맞으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 양심이 가장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양심 분석을 더 중시합니다만, 괴상으로서 분명히 정보도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늘이 이 정보마저도 잘 활용하십사 하는 측면에서 이 주역의 어떤 점을 소개해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 공자님은 주역을 보시더라도 주역에는 우주를 운행하는 창조나 이런 운행의 법칙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늘은 이 법칙 자체이기 때문에 이 법칙대로 내 양심에서 하늘은 명령하고 이 법칙대로 현상계를 끌고 나가기 때문에 이거를 통합적으로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주역은 저걸 기본으로 하고 여러분이 공부하셔야만 64개 하나를 공부할 때도 의미가 다르죠. 이거 점쳤을 때 이거 나오면 뭘로 풀어야지 하는 관점으로 단순히 보실 게 아니라 여기에 담긴 하늘의 어떤 로고스는 뭘까라고 연구하셔야지 도움이 되시고, 그래서 나중에 그러면 점을 안 치시더라도 주역 자체를 공부하면서 여러분 수많은 상황의 기륭과 기륭의 현상과 그 내재되어 있는 그 본질을 연구하시다 보면은 여러분이 점을 안 치시더라도 현상계 어떤 상황을 당할 때 길할 때도 아 어떤 로고스가 지금 이 현상계를 지배하고 있구나, 점 안 쳐도 그냥 알겠죠. 나중에 양심이 이제 양심이 개발돼 가지고요 상황을 보면 금방 읽어내는 거예요. 괴상을 점을 안 쳐도. 그래서 양심으로 바로바로 풀어나가시는 게 본령입니다. 요게 본이고 요건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 거잖아요. 요건 밖에서 주어지는 거죠. 여러분께 본이고, 예, 이건 말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양심이 본이고 괴상은 말이어야지 괴상에 빠져버리면 여러분은 본을 잃게 돼요. 좋은 꿈 꿔서 맞는 꿈 꿀 수도 있죠. 그러면 여러분 하늘은 꿈을 통해서 예지몽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메시지를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꿈에 매달리기 시작하고 양심을 잃어버리는 순간 여러분은 하늘과 이제 멀어지는 겁니다. 욕망에 빠지게 되니까, 예, 그래서 주역은 철저히 양심을 기본에 세워두고 하늘과 양심으로 소통하는 걸 가장 근본으로 알고, 하지만 보조적으로 괴상을 통해서도 정보를 받을 수 있다. 사실은 여기 괴상이 올 게 아니라 요 자리에 원래 뭐가 와야 됩니까? 사물이요. 여러분한테 닥친 일이나 어떤 물건을 통해서 이미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 로고스는 구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양심과 밖에 있는 사물이 맞아떨어져야 돼요. 그 사물을 정확히 못 읽어내니까 우리가 점을 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괴상으로 보고 싶은 거예요. 양이냐 음이냐. 지금 내가 뻔히 불행을 당해서 불행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으면서도 이 불행의 정보를 괴상으로 뽑아봐야 내가 지금 불행한지 뭐한지 알겠다 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여러분한테 닥친 상황이 1차적입니다. 거길 통해서 로고스는 이미 드러났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통해서도 로고스가 드러나지만 사물을 통해서 이미 로고스는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중간에 괴상을 통해 가지고 하늘의 로고스를 읽어내는 걸 도와준 게 이제 성인들의 공덕이다 이런 거죠. 자, 이거 여기까지 이해하시고, 하느님은 양심을 통해 곧장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며 역을 통해서 괴상으로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십니다. 이 두 가지를 겸비하여 닦아가면 사물에서 곧장 정보를 못 읽어낼 때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사물에서 바로 정보를 못 읽어내죠. 사과가 떨어져도 그 안에요 만인력의 법칙이라는 로고스가 있다는 걸 아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죠. 그러니까 먼저 양심과 괴상으로 정보를
이 사물을 읽어낼 수 있는 힘을 기르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법과 우리 양심을 통해서 두 가지를 닦으면 천명, 하늘의 명령을 정확히 읽어내서 순천, 하늘을 따르는데 실수가 없을 것이다. 요게 이제 결국 핵심은 순천하잖아. 하늘을 잘 따르고 하늘의 로고스에 천리에 순응하려면 우리가 우리 양심의 소리도 잘 알고 가능하면 이 주역의 점을 통해서도 정보를 더 얻어보자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역을 이해하시는 게 여러분이 제일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주역을 이해하는 겁니다. 이게 주역의 근본 목적이다 하는 겁니다. 다산 선생이 이걸 설명을 잘 해놓으셨길래 다산 선생의 설명법을 좀 활용해서 제가 설명해 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결국에는 음양오행의 법칙입니다. 하늘은 불교에서 비로자나 불 그런 게 법칙이에요. 이거 그냥 법이잖아요. 불교에서는 리를 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신한다는 게 법신이라는 게 진리 그 자체. 불교에서 법이라고 하는 거나 저 기독교에서 하느님 하는 거나 결국은 우주를 운행하는 그 법칙이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주역은 그 법칙을 설명하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음양으로 풀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음양으로 가면 이 하늘의 천리를 뭐로 묘사하는 게 제일 예, 감명하겠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예, 양과 음. 그래서 우리나라 태극기가 지금 이 음과 양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는요. 이 천리의 아주 가장 감명한 표현입니다. 주역의 어떤 씨알이랄까요? 주역의 가장 씨알이 되는 게 결국 음과 양입니다. 저 음과 양이 이제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예, 움직이기 시작하면 사상 8괴 64괴 무한한 어떤 변주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 우주를 만들어냅니다. 예, 요게 이 이론이 요즘 물리학에서 말하는 어떤 우주 창조의 어떤 설명하고 유사한 점도 있을 거고 또 차이난 점도 있겠지만 예, 이게 동양 어떤 철학과 동양 과학의 어떤 결정판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이해해 보시면 진짜 만물이 그런가? 예. 꼭 과학자만 실험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진짜로 모두에게 이로운 선택, 양심에 맞는 선택을 하면 하늘이 복을 주고 상황을 더 낫게 해주고 내가 모두를 해치는 방향으로 움직이면은 진짜로 큰 피해가 일어나더라. 그 선악의 인과를 계속 연구해 가시면서 가면 누구나 우주의 무형의 어떤 질서가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고 과학 법칙도 결국은 그 무형의 법칙들의 작용이라는 것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주역을 이해하시면 그래서 주역은 저는 앞으로 이제 설명을 계속 드리겠지만 결국 로고스의 학문이고 우주의 로고스를 게놈지도 가지고 유전자 연구하는 것처럼 로고스를 1과 0으로 나눠가지고 64개의 먼저 코드를 한번 뽑아보고 그게 서로 변해가는 모습을 384개의 효를 가지고 연구하시다 보면 우주 로고스를 좀 더 이해하게 되고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닥치건 그 닥친 상황을 좀 더 지혜롭게 양심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힘이 키워지실 거라고 봅니다. 이게 중요하지 점을 쳐서 이 중간에 이 계상이라는 거에 너무 집착해서 점을 쳐가지고 꼭 뭘 맞추겠다는 게 아니라 사물을 보고 바로 거기서 로고스를 끌어낼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역 뒤에 개사전이나 이런 데 공자님이 설명 붙일 때도 군자는 평소에 주역의 이 상을 잘 음미하라고 하는 게 예, 로고스가 어떤 식으로 현실에서 구현되는지에 대해 주역은 써놓기 때문에 단순히 점서로 이해하지 마시고 로고스가 예, 하늘의 로고스가 현실에 구현될 때 어떤 기륭의 모습을 가지고 드러나는데 거기에는 이런 배우의 그 로고스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된다. 그거를 여러분 양심을 통해 또 표현되는 로고스는 그 순간순간에 따라 이니에지에 맞게 뭔가 외침이 있겠죠. 배려하라, 인, 의, 부당한 피해를 주지 마라, 남에게. 예, 무례하게 굴지 마라, 지, 자명하게 판단하라. 신, 성실하라. 요 다섯 가지 요소에 맞는 그 선택을 하시면 그게 점을 안 쳐도 딱 맞게 돼 있겠죠. 예. 그게 이게 부족하니까 우리가 점으로 자꾸 보강하려고 하는데 점에 치우치다 보면 양심을 놓치게 됩니다. 예, 저는 그래서 하나만 택한다면 양심을 택하시라고 하는 양심이 그대로 천리고 양심이 그대로 역이기 때문에 태극을 그대로 연구하는 거기 때문에 다만 보조적인 기법으로 사물에서 괴상을 뽑아내는 이런 주역의 학문을 공부해 놓으시면 여러분 양심도 이해하고 상황을 더 잘 이해하시는 눈이 길러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 여기.
여기까지가 이제 주역을 공부하는 목적을 설명하는 좀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